일단 저기 저도 처음 맡아서 작년에 좀 초반에 힘든 상황이 됐었는데 뭐 마이너스 15까지 가면서 아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 좀 5월로 잘 끝나서 올해는 좀 저 자신도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시즌을 시작했는데 올해도 초반에 좀 안 좋아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선수들이 작년에 그런 타이틀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자신감을 얻어서 초반에 좀 힘들었지만 버거운 게임을 다시 이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팀이 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. 사실 저희도 2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5위도 사실 저희가 목표는 했지만 저기를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했지 저걸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. 근데 제가 항상 올 시즌 게임하면서 팀 KTG라는 거를 자꾸 강조를 했던 게 저희가 좀 힘든 상황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서로 올라와주는 선수들이 있었어요. 저희가 마이너스 9 갈 때 좀 힘들었던 게 막판 역전패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야수들이 좀 지쳐갔어요.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정말 이 팀이 침몰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투수가 역전패 당하는 건 이해하지만 야수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. 자꾸 지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 좀 결단을 내린 게 이기는 경기는 좀 무리를 해서라도 쓰는 투수, 주고은 선수나 조현우 선수나 뭐 좋은 투수로 계속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때 주고은 선수가 뭐 혹사 소리도 나오고 많이 나왔죠.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팀이 무너질 것 같아서 침몰할 것 같아서 이건 안 되겠다.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김재윤 선수랑도 3연투를 계속 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죠. 그러면서 그게 이어지면서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면서 야수들과 투수들 간에 좀 신뢰감이 생겼어요. 그러면서 가면서 조금 누구 떨어질 때 또 유원상 선수가 올라와주고 또 유원상 선수가 떨어질 때 이보근 선수가 올라와주고 조현우 선수가 올라와주고 투수는 그래 좀 순환이 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야수는 꾸준하게 잘 갔고 다 아시다시피 배정대 선수가 또 공수에서 너무 좋은 활약 해주고 이게 팀 KT가 너무 좀 선수들이 잘 맞춰주면서 저희가 좀 위기상을 많이 극복하면서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이 딱 가지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순항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매번 인터뷰마다 그 질문을 받는데 올해는 팀 KT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역시 팀 KT가 올해는 제일 MVP고 사실 서영준 선수가 너무 잘해줬죠. 예, 중요할 때 연승 이어주고 중요할 때 연패 끊어주고 제일 어린 선수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끔 정말 중요한 역할을 어려울 때 좀 잘해줬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쿠에바 선수는 그대로 갈 거고요. 데스파이너 선수도 계약이 잘 되면 가려고 그럽니다. 일단 작년에 알칸타라 선수를 우리가 좀 놔주면서 좀 뭐 이런 좀 뭐 근데 그만큼 또 데스파이너 선수도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욕 안 먹고 잘 왔는데 그리고 어떻든 간에 데스파이너 선수는 200이닝을 넘게 이닝 소화력이 됐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몸은 더 걸고 싶죠. 더 좋은 선수 있으면. 근데 15승을 했던 선수고 또 2년 연속 10승 이상 했던 쿠에바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작년 경험 때문에 쉽게 바꾸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계약이 잘 되면 하겠지만 그거 안 맞으면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선수 보고 있기 때문에 2안 3안을 가지고 있어요. 일단은 같이 가는 걸로?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로아 선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이제 메이저리하고 일본 리그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뭐 그걸 위해서 간다면 그건 오케이 되고 지금 2안 3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. 저희 5강 학전 지을 때 두산전 잠시 그게 이제 또 처음에 타이틀 해가지고 지고 있다가 비기닝 8점에서 8, 9회는 편했지만 그 6회까지는 여기서 결정 지었으면 애들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딱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. 여기만 결정 지으면 우리가 또 2, 3회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경기를 딱 결정 짓고 나서 정말 좀 마음적으로 올라 시즌에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저희가 목표했던 5위를 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좀 기억납니다. 시즌을 완주했다는 자체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너무 선수들도 감사하고 그거를 하기
저희가 된 거는 언택트로 우리 KT 유지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들 또 수은 시민 여러분들도 엄청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야구 잘해서 또 코로나가 없었으면 홍대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이렇게 나중에 언택트 보면 항상 보면서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그런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이런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. 그리고 저한테도 뜻깊은 또 재계약 선물이 왔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야구를 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들 또 코로나 수칙을 잘 지키면서 선수들도 감사한 게 그 와중에 전혀 코로나에 안 걸려서 시즌을 안 좋을 수 있었던 거 모든 게 다 팬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저희 이제 구단과 프런트 우리 선수들 다 잘 돼서 시즌을 잘 마무리했고 또 거기에 제일 좋은 성적까지 따라와서 너무너무 좋은 한 시즌을 보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동안 뭐 힘드셨고 지금도 또 힘드시는데 좀 더 힘내시고 저희들이 또 마지막 준비 잘해서 내년에 이게 빨리 종식돼서 팬 여러분들과 같이 시즌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 잘하겠습니다. 하연우 씨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.